추워?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아이고. 상위 1%의 어떤 그 브레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IQ가 굉장히 높아서 공부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대단한 노력파였습니까? 아,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었지 공부를 정말, 좋아하거나 정말 재수없게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런 얘기가 제일 네. 네. 그러니까 IQ가 네. 얼마나 됐습니까? 뭐 한 140대 초반 정도. 그거 봐! 높으신 거죠. 그거 봐! 아닌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까 네. 이야기의 연장인데요. 네네. 그렇게 다시 식구가 모이다 보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래도 우리 가게에 보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전역에 가서 신문도 팔았고 네. 그러니까 배달이 아니라 즉석에서 돈이 나오는 판만큼 돈을 받아보는 그걸 하루 이만큼을 들고 나가서 또 내성적인 면이 좀 있어서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갔어요. 밤에 그 신문을 누가 사겠냐. 이미 소식이 다 전해지고 난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제가 머리가 안 좋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결국엔 뭐 한 두 장 팔고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래.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아빠, 엄마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바로 그 집안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던 중학교 시절이에요. 아. 상위 1%신 게 확실하신 게 서울대 합격 전에 또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셨다고. 육사. 네. 육사를. 아,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수석. 수석. 육군사관학교는요, 그때 당시 정말 파워가 있던 때였어요. 그때면 육사면 그 끝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서경서 씨가 지금 연예인이 안 되고 육사를 계속 갔으면 네. 지금 별 달았어요. 어? 네. 아니, 별은 아니고 서장군 왜 그래? 별 달았어 별. 제가 그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를 참 꺼려 했었는데 육사를 몇 년 다녔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짧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육사를 왜 가게 됐냐면 네. 아버지가 이제 사업 실패 후에 네. 5, 6년 동안 한 번도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훈계나 네. 뭐 이런 걸 안 하셨어요. 당신이 미안하신. 아. 네. 그러다가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정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막내야. 네. 잠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네. 그래서 제가 갔죠. 아빠는 너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를 가면 어떻겠느냐. 이 애비가 알아보니 사관학교가 좋을 것 같다. 사관학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 아버지가 정말 오랜만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부탁인데 그래 한번 들어드리고 특수학교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 일단 해놓고 다시 일반 대학을 시험을 봐서 거길 내가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야, 에이, 공부를 잘하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니 아니 그래서 이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어떤 그 뭘 절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했죠. 먼저 시험을 봤어요. 네. 네, 근데 아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에 에이 그래 잘 됐다 네. 차라리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일반 대학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보자. 시험 못 쳤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있었어요. 사실 네. 뭐 맞춰보고 이러지도 않고. 그랬는데. 수석. 네. 이것도 재수, 예, 네, 그렇죠. 그니까. 어머나. 갑자기. 정말 재수없다. 재수없게 수술 했다고 그러잖아요. 재수없게 해서 본인은 못 쳤다고 생각했는데 수석을 했다. 이거.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알아보고. 사실. 어떻게 공부했나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모르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랬네요. 참 잘한다. 잘한다. 유리. 잘한다. 자. 네. 아니, 그래서. 신문사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진 보내달라. 수석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육사 수석이 전화 오죠. 대전 MBC에서 엄마랑 같이 출연해달라고. 아, 그때는요. 대학교에서 네. 수석하면 네. 무조건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막 학교에는 이제 플랜카드가 붙고.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아빠의 부탁으로
네. 시작을 한 거지만 수석 합격 이렇게 된 거 내가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예, 예. 그러고서 이제